오늘은 경기 파주에 있는 가막산의 여름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산의 정상과 범륜사와 출렁다리와 웅계폭포입니다. 길을 멈추었던 것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나왔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극정봉 해발 676m. 저 아래에 저수지가 보이고요. 바로 여기가 가막산의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가막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675m입니다. 여기가 범륜사입니다. 가막산 올라가는 길에 있고요. 탑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에 많이 있네요.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곡이 가막산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 물이요. 힘차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바로 아래에 가면은 웅계폭포가 있습니다. 웅계폭포로 내려가는 듯 합니다. 바로 범륜사 오른쪽으로 해서 계곡이 있습니다. 안으로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계곡을 따라서 바로 들어오니까 학업, 성취, 취업 관련한 불이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대웅전이 보이고요. 이 오른쪽은 별채인 것 같아요. 공양각 산신각이네요.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식 건물이에요. 아주 낮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요. 여기 공양간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산신각이 있다고 돼 있는 듯 합니다. 이 큰 나무에 이렇게 큰 돌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50m에 산신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멋진 바위가 있고요. 산성이었나봐요. 저 뒤에 별채가 보이는데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 가막산 범륜사의 여기 산신각이 굉장히 이름이 났나 봅니다. 바위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그만하네요. 여사채도 크지 않고요. 뒤로 뭐 더 멋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신각. 오늘은 경기 파주시 적성명 설마리에 있는 가막산의 범륜사를 찾았습니다. 범륜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중간에 폐사되었다가 1970년대에 재창건되었습니다. 대웅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입니다. 산이 아주 뒤에 멋집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대웅전은 2층에 있네요. 이쪽은 들어가는 문이었고요.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범륜사의 대웅전으로 들어가는데 모습이 특이합니다. 석가 열의 자상 바로 앞에 상이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네요. 그것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사자상이 힘차게 서 있는 사자상이 있고 뒤로는 삼전불이 있지 않고 약간 더 석가 열의 자상만 보입니다. 법당이 아주 열애불 독특합니다. 하나만 모셔놨네. 사자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 범륜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자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웅전 왼편에는 이렇게 범종루가 있습니다. 큰 종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종무소와 해우소가 있네요. 이곳 종무소에서 옆으로는 동양 최초의 백옥 가늠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7m에 넓이가 3m 정도 됩니다. 극락 보전과 독특한 12지상도 함께 있습니다. 아, 사찰에 그런데 산체가 참 좋습니다. 뒤에 저기 산이 쫙 있고요. 오른쪽에도 가막산이 있고 이렇게 대웅전이 놓여 있습니다. 사찰이 이 신라시대 사찰이죠. 원래는 웅계사라는 사찰이었는데 소실돼서 다시 지으면서 여기 범륜사로 바뀌었다 합니다. 원래 올라오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뭐 요사체네요. 범륜사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웅전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저쪽에 뭐 조각 같은 거 해놓은 게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길을 따라 쭉 오다 보면 여기에 백옥석 가늠상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코끼리가 맞이해주네요. 동양 최초 백옥석 가늠상은 높이가 7m, 좌대가 4m 정도 됩니다. 바로 이곳에 동양 최초의 백옥석 가늠상이 있습니다. 백옥석 가늠상이 있는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나무간센보살 돼 있고 나무도 오래돼 보이네요. 아, 12지상이 여기 쭉 돼 있는 거군요. 이게 여기 극락보전입니다. 안쪽에 있는 극락보전을 12지상이 쭉 에워싸고 있습니다. 백옥 가늠상이 있는 곳입니다. 범륜사. 높이가 7m 그랬죠? 이 좌대 옆으로 좌대가 4m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바로 동양 최초의 백옥석 가늠상입니다. 백옥석 가늠상과 극락보전을 쭉 에워싸고 있는 12지상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극락보전에 있는 동양 최초 백옥석 가늠상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양 최초랍니다. 여기 있는 조각상들이 약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인물도 그렇고 코끼리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범륜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이 아래에 웅계폭포가 있습니다. 범륜사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이게 전부 다 까막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범륜사는 보는 데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이 데크길을 쭉 따라가면 까막산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데크길 바로 아래에 웅계폭포가 있습니다. 멀리 까막산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사실 지금 범륜사에서 내려오는 지금 보이는 저 폭포는 웅계폭포가 아니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폭포가 웅계폭포입니다. 이제 잠시 가막산 출렁다리를 길을 멈추었던 것을 하겠습니다.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150m, 그리고 이 폭은 1.5m라고 하였죠.
70km 나가는 사람 성인 900명이 동시에 이 출렁다리에 타고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폭포 주변에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폭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행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뭉게 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인극정봉 해발 676m. 저 아래에 저수지가 보이고요. 여기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장군봉은 저도 쪽에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많네요. 바로 여기가 가막산의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가막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675m입니다. 바로 옆에는 철탑이 있고 그 옆에는 이것이 뭐 축구 공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해놨습니다. 저쪽에 송전탑입니다. 송전탑. 이거는 고대와 현대를 엮어주는 미롱이 고롱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명 설마리에 있는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가막산에는 인급정봉과 장군봉과 가막산의 정상이 있으며 오르는 입구에 출렁다리와 웅계폭포와 범륜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산세를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